하늘이 이 아름 사마 여름맞이 룩북과 상황별 반짝이는 스타일링을 담아봤는데요. 어때요? 저 오늘 더 반짝이지 않나요? 이번 스타일링은 스톤엔지의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블링블링한 스타일들을 연출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 여러분. 아,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생얼로 인사하니까 좀 낯서네요. 이번 영상은 이제 브이로그랑 스타일링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켜는 영상인데,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블링블링하게 헤어스타일도 받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받고 싶어서 그런 샵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짜잔! 저 샵에 도착을 했어요. 하늘하늘 레이스 원피스니까 엄청 블링블링 요정님 같은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요정님이요? 네, 네. 오늘은 그런 요정님으로 한번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어때요? 요정 같나요, 여러분? 짜잔! 요거는 스톤엔지의 스텔라라인 목걸이인데요. 오, 한 번에 꼈어요. 요렇게. 오늘 의상이랑 완전 찰떡이죠? 귀걸이는 요 친구들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스톤이 꽃잎처럼 달려있어가지고 블링블링 완전 예쁩니다. 짠! 그리고 팔찌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팔찌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이렇게 겹쳐서 낄 수도 있고 따로따로도 낄 수 있어요. 오늘 전체적인 액세서리를 로즈골드 톤으로 맞춰줬어요. 이렇게 하면 더욱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거. 이렇게 하고 제 친구들이랑 데이트를 하러 가볼까요? 출발! 제 데이트 상대는 바로 헤이즐 로즈였습니다. 가야 페스티벌 그거 준비하려고 회의하려고 왔어요. 안녕. 미팅이 끝나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려고 갤러리오에 왔습니다. 로즈아님은 순두부 찌개를 시켰어요. 저는 코다리 냉면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헤이로랑 같이 맛있는 점심도 먹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저 쇼핑 좀 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헤이즈 언니 뭐 쇼핑 왔어요. 네, 선물 증정식 입혔습니다. 짠, 이게 드아 거, 이게 헤이즈 언니 거. 선물 제가 만들었어요. 오, 귀엽다. 이거 완전 아이돌이야. 어, 내가 골랐어. 예쁘지? 어, 예뻐. 내가 그걸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만든 거. 아, 바로 아, 이렇게 온구나. 목걸이 진짜 반짝거린다. 그치, 여기 가운데 여기 스톤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빛을 받아서 반짝이면서 어, 다 세트야. 그리고 여기 스텔라 목걸이를 자세하게 보시면 U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말바글굽 안에 큐빅이 있어요. 그래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거든요. 짠! 경품 음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마닐라 호텔! 숙박권! 어, 비행기는 알아서 가되 이제 호텔 어 아주 남편은 헤이로랑 네. 가나요? 아, 네. 그러나요? 헤이로랑 네, 가나요? 네. 저희 쇼핑 다 했어요. 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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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바뀌었어요. 아니 오늘 둘이 무슨 영상을 찍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있다고 하길래 같이 프로듀스 101을 보자고 해가지고 아 약간 꿀잼이겠는데 하면서 왔어요. 짠! 오늘의 5차 데이트는 바쁘다 진짜. 쉬는 날이 제일 바쁘다. 교환 형부 우리가 오늘 프로듀스 101을 여기에서 아 너무 찔찔하다 형부. 내역이 언니가 저 선물을 사다 주셨어요. 할인해드릴게요. 고마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푸듀를 보고 아주 불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봐요. 안녕.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어디를 가냐면요. 바로
속주의 같답니다. 그래서 한번 바캉스 룩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랑 옷을 한번 같이 골라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캉스 룩 하면은 엄청 뭔가 좀 시원해 보이면서 사진도 잘 나오고 이런 옷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골라보도록 할게요. 짠! 이것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것도? 엄청 시원시원해 보이는 원피스예요. 이제 이런 거 입고 속초 해변을 거닐면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인생샷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오프숄더. 이렇게 하늘색 오프숄더. 투피스로 입어야 되는 거고 이건 원피스인데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확 보여가지고 더 시원해 보이지 않을까? 이거를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갈아입고 올게요. 짠! 어때요? 이렇게 오프숄더로 코디를 해봤는데 좀 굉장히 아직 허전한 느낌? 뭔가 바캉스 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지 않나요? 또 심플이라 그런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짠! 이 목걸이를 제가 바캉스 가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완전 찰떡으로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목걸이는 스톤엔지의 라스텔라 라인의 목걸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귀걸이도 역시 실버로 과하지 않은 드롭 형식의 이어링은 매치해주고 반지도 블링블링하게 채워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빨리 속초로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만날 생각에 정말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기는 속초입니다. 제가 가면서 폭풍 수다를 떠느라고 아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맛집이 넘쳐나는 속초 중앙시장이에요. 진짜 맛있어. 모발냉이 순대랑 맛있어. 아바이 순대랑 알밤 막걸리. 여러분 속초에 간다면 이 조합은 꼭 드셔보셔야 돼요. 안녕. 갑자기 밤이 돼서 놀라셨죠? 아 여기서도 빛이 나네요. 예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에 떠있지? 생각을 했는데 원 안쪽이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스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라스텔라 뜻이 하늘을 수놓는 많은 별 중 유독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래요. 정말 심쿵이지 않나요? 그리고 하늘이의 속초 푸션은 다음 주에 올라가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먹방과 그리고 꿀잼 보장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출근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출근이 아니라 되게 거래처 미팅도 많고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조금 약간 드레스업 해야 되는 또 약간 꾸안꾸 스타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한번 같이 옷을 한번 골라볼까요? 짠 여기 옷방인데 이제 곧 터질라 그래요. 이런 거 이렇게 레이스로 된 원피스인데 근데 이거 입고 가면은 진짜 너무 꾸민 느낌 아니에요? 이런 원피스 입고 갈까? 근데 뭔가 고급진 느낌이 없어서 그러면 흰색 셔츠 같은 거를 한번 코디를 해봐야겠어. 짠! 이건 어떨까요? 그래도 오늘 카리스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입고 올게요. 짠! 이렇게 입었어요. 어때요?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나요? 이렇게 아래로 대충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셔츠에는 목걸이로 딱 하나 포인트 주면은 되게 심플하고 또 과해 보이지도 않는 이런 조그만한 펜던트 요거를 매치해 주도록 할게요. 굉장히 제일 긴장하는 순간. 짠! 여기 살짝살짝 빛나는 스톤들이 있어가지고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 로즈골드 쉬 컬렉션이거든요. 요거를 세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어때요? 그럼 저는 미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이제 저희 피치스 미팅이 판교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 손님이 있어요. 언니랑 같이, 그리고 우리 앞자리에는 우리 해나님, 우리 비엠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을 신상 99 팔레트거든요. 그런데 오늘 최종으로 컨펌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그리고 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싶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받고 싶어서 새벽 언니한테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제가 오늘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아, 오늘 하늘 사장님 룩. 네.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른스러운 룩 입은 거 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프로페셔널한 성공한 사장님의 티가 나요. 평소에는 티가 안 났거든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최애 티겠냐? 몇 번인가요? 제가 뭘 골랐을까요? 저희는 무사히 임무를 끝내고 이제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딱 붙는 스커트를 입고 또 베이지 구두를 신었어요. 그럼 이제 회의에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러 아주 이 고급진 느낌과 어울리게 고급 레스토랑 왔어요. 제가 샐러드 바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이따가 메인 음식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짠! 사실은 콩나물 국밥집에 왔어요. 제 메인 디시고요. 여기는 샐러드 바예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이 쉬 라인은 펜던트가 과하지 않고 심플해서 데일리 출근 룩이나 바쁠 때 고민할 필요 없이 매치해주기 좋았어요. 같이 레이어드해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까지 전부 같은 쉬 라인이라 통일감 있고, 또 로즈골드 라인들이 제가 제일 잘 어울리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그리고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보신 제 세 가지 룩 중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보기 속 폼을 작성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무려 세 분에게 스톤인지 목걸이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대박 이벤트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신 모든 제품들 제가 더보기에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길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쿠키 영상으로 여름에 레이어링 하기 좋은 반지 스타일링 꿀팁을 넣었거든요. 그럼 끝까지 봐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